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소개받은 김예솔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네이버 랩스에서 XE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무려 600분이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PHP 관련 세미나 치고는 컨퍼런스 치고는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PHP 커리어와 XE가 같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PHP 페스트 먼저 말씀드리면, PHP 페스트는 PHP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PHP와 웹 서비스 전반적인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3년까지. 그리고 참고로 이번 행사는 PHP 단넷에 공식으로 행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XE 콘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XE가 이름이 제로보드 XE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임으로 시작했고, 2009년, 그리고 2011년에는 XE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XE의 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XE 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세 개의 트랙에서 XE 관련 세션 5개, 그리고 PHP 관련 세션 5개, 그리고 웹 기술 관련 세션 5개에서 총 15개의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BOF라는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BOF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행사가 끝난 후에 XE와 PHP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그 네이버 개발자 상생 프로그램인 그 네이버 D2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네이버 D2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뷔, 뭐 XE도 있고요, 뭐 요기도 있고,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관련 오픈세미나, 또 헬로 블로그, 헬로 월드 블로그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HP는 다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OOP는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PHP가 그 대용량의 엔터프라이즈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 있고요. 또 유니코드가 네이티브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PHP 함수가 기본적으로 한 2000개 이상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함수들이 다 일반적이지 않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tr 언더버가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함수에 들어가는 아기먼트도 왔다 갔다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죠. 또 이제 같은 동작을 하는데 다른 이름의 함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조인이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은 인플로이드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랭귀지 디자인 문제로 다이나믹 타입, 변수의 타입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비교 연산자인데요. 이게 스트링으로 플러스라는 것과 인티저인 영어하고 비교하면 희한하게 친구가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IT 분야의 웹사이트 중에서 82%가 PHP로 제작된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W3Tech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그 프론트엔드로 PHP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성능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에 있는 JVM 같은 PHP와
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HHVM이라는 것을 만들어 PHP를 빠르게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PHP 커뮤니티 쪽에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PNG, PHP Next Gen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PHPNG는 PHP 5.7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능들 중에서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 등 그 PHP 새로운 특징들이 생겨났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PHP의 프레임워크 개발자들이 서로 똑같은 기능을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자 라고 해서 PHP Fig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PHP Fig에서는 PSR이라는 그 규격을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들은 코드를 어떻게 잘 공유할까 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모터 로딩이라든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스트럭처, 코딩 스타일, 그다음에 로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규칙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PSR 규칙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컴포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Node.js나 따지면 뭐 npm 정도 되겠죠. 또한 이제 PHP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한글 버전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PHP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널도 그렇고 외부 커뮤니티도 그렇고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저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바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대상은 바로 XE였습니다. XE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XE는 8살이나 된 프로젝트입니다. 8년이 지났는데요. 엄청난 레거시 코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버그를 하나 수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배포를 한번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긴 걸 알았어요. 재빠르게 다시 픽스를 해서 다시 배포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많았고 그리고 XE가 설치형이다 보니까 하위 버전의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PHP도 지금 들어와서야 XE가 PHP 5.2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MySQL도 4.1 버전 쓰시는 분도 있고 웹서버도 엔진에스도 있고 IIS도 있고 아파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인데 이 플랫폼들을 다 이제 커버하려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XE는 국내 척박한 웹 환경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성과가 있지만 XE3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XE3에서는 코드 퀄리티를 대폭 일단 향상시키고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PHP 랭귀지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웹 기술 다양한 웹 기술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XE3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많이 소홀히 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PHP 랭귀지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그 PHP 개발자라면 PHP 내부도 잘 알고 있어야 PHP 개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배열인데요. 배열을 그냥 무식고 그 여러 가지 자료 구조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예전에 이 코드를 한번 봤었는데요. 1부터 10만 개가 담긴 10만 개의 배열입니다. 이 코드를 수행하면 10만 개의 배열 만든 메모리 사용량이 나올 텐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무려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와닿으시나요? 네. 내가 바꾸면 13.97메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1부터 10만 개가 있는 거거든요. 10만 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C 언어로 생각하면 그 각 엘레멘트를 숫자니까요. 컴파일로 생각하고 64비트 머신에서 컴파일 하면 한 엘리멘트당 8바이트가 될 거고, 계산하면 0.76메가. 13.97메가 대 0.76메가. 네, 저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고, PHP가 먹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열 세, 그 엘리멘터가 3개짜리 어레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부적으로 Z-bar이라는 그 스트럭처를 갖습니다. 그 Z-bar은 해시 테이블의 스트럭처를 갖고요. 해시 테이블은 다시 버킷 8개짜리 버킷 어레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멘터를 하나 추가하면 버킷이 하나 생기고 그 버킷에 정보가 담게 됩니다. 그 정보는 정보의 또 값은 또 Z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멘트의 값은 다시 Z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냥 해시 맵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A하고 Hi라는 엘리멘트 키를 바로 엘리멘트에 접근할 때죠. 이게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키를 어레이의 엘리멘트 키를 해시를 해서 그 값을 찾아서 버킷 어레이에 담고 토막을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엘리멘트 추가할 때마다 계속 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요. 버킷이 세 개죠 지금 1, 2, 3, 4, 5.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버킷끼리 그 링크들, 더블 링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메모리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SPL이라는 그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L에서 제공하는 fixed array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한 5.33메가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한 6배 정도 이상 차이 나죠. 이 이상은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꼭 어레이가 아니고 어떤 루핑이라고 하면 제너레이터나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메모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루핑하는 것이라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렸네요. 아무튼 이러한 그 PHP 인터넷 이해 그리고 여러 캐시나 웹서버, DB 같은 개발 노하우를 담아서 X3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X3로 돌아오죠. 그 X3는 X3의 서드파티나 그 X3를 확장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출하는 대회를 매년 열고 있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어느 주기를 담겨요. 네. 그래서 XE 공모전이라고 하고요. 이번이 제 4회이고요.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 우승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하게 그 웹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우리 개발자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디자인하고 마크업이잖아요. 디자인하고 마크업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과 마크업을 갖다 X에 붙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X 공모전에 조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떡밥이 제일 중요하죠. 네. 1등 상품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1등 상품은 네, 이건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각 부문별로 1등이 있고요. 레티나, 맥북 프로 레티나 15인치는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은 아이폰 6. 예. 오늘 지금 고모점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E를 잘 모르시거나 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이제 XE 오픈 오피스 데이라고 해서 XE 허브, XE 전용 공간에서 함께 코딩하고 의견도 같이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관련 공지는 XE 공식 사이트에서 게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맥북 프로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키노트 준비한 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